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30미니 레이블에서 새로 전개되는 라인업의 첫 번째 제품 30미니 판타지 리베르 나이트 이 제품 조립해 보겠습니다. 국내 발매일은 2024년 8월 31일 토요일이었고 발매 정가는 24,000원입니다. 박스 아트 보시면 중세시대의 기사를 연상케 하는 리베르 공화국의 나이트의 모습이 나와 있고요. 옆에는 확대된 모습으로 검으로 이렇게 찌르는 액션 포즈도 나와 있습니다. 박스 옆면 보시면 소체인 실루엣과 나이트 아머를 펼쳐놓은 모습, 실루엣 형태에서 클래스 1 리베르 나이트로 잡 체인지한 모습도 나와 있고요. 가동성을 강조한 액션 포징들, 별명인 리베르 팔라딘과 리베르 홀리나이트의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반대편 박스 옆면에는 완성된 리베르 나이트의 앞모습, 뒷모습과 박스 아트의 사파와 함께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 사용 연령은 15세 이상입니다. 이제 박스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 런너 형태가 기존의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손오공과 베지터 뉴스팩에 있는 형태처럼 한 장의 런너에 각각 번호가 매겨져서 터치 게이트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런너 형태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 저는 좋아하고요. A런너는 실루엣의 관절 부분인 블루 컬러나 외장의 화이트 컬러, 클리어 블루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B런너, C런너 모두 실루엣의 화이트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 D1런너, D2런너는 일부 파츠를 공유하는 형태로 실루엣의 화이트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1런너, E2런너도 실루엣을 구성하는 그레이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F1런너는 눈 파츠인 블루 클리어 파츠 하나, F2런너는 블루 컬러의 목덜미 파츠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드와 소드가 돋보이는 G1런너는 리베르 나이트의 화이트 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 G2런너는 G1런너의 일부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G3런너, G4런너 역시 리베르 나이트의 아머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설명서. 설명서 앞부분에는 박스 아트와 동일한 이미지가 나와 있고요. 설명서 내부에는 실루엣을 조립하는 빠른 설명서도 한 페이지 나와 있고 상세 설명서도 세 페이지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리베르 나이트로 잡 체인지 하는 설명도 두 페이지, 무장을 장착하는 설명도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0미니 판타지 시리즈의 배경 스토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아머 클러스로 잡 체인지를 하는 내용, 별매품 리베르 홀리나이트와 팔라딘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조립 전에 건담 마커 흘려넣는 먹선 펜 그레이 컬러 제품을 사용해서 런너째로 먹선 작업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 런너도 은근 많지만 패널 라인 몰드의 양도 상당해서 먹선 작업하는 데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립해보겠습니다. 이 30미니 시리즈가 애초에 30미니 미션 30분 만에 완성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의미가 좀 상당히 많이 퇴색되었는데요. 다만 그만큼 조립 방식이 직관적이고 난이도가 높지 않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립 영상에서 보실 수 있듯이 최근 반다이의 트렌드인 열쇠 구조형 결합 방식이나 C형 조인트 결합 방식도 없고 폴리켓 관절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립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파츠 결합 자체는 좀 다소 빡빡한 면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실루엣과 무장 형태를 조립하면 나이트 아머 파츠는 결합형의 파츠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루엣 형태로의 조립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완성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30미니 판타지 리베르 나이트 실루엣 모드로 먼저 조립해봤습니다. 가조립 먹선만 넣어서 작업해봤고요. 촬영과 병행하면서 조립에 걸린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기본적인 실루엣 모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 친구들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30미니 판타지 시리즈의 스토리를 보니까 애초에 인류가 개발한 맥시밀리아라는 기계 생명체라고 합니다. 이 리베르 공화국은 인류와 맥시밀리아가 공존하기로 한 설정이고 반대로 추후 나올 로잔 제국은 맥시밀리아를 지배하기로 선택한 설정이라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놈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이 실루엣 자체는 기계 생명체 맥시밀리아라는 설정이고요. 가슴쪽에 이 블루 클리어 파츠는 엘리먼트 코어라고 해서 물 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색상도 이렇다고 합니다. 눈 부분의 클리어 파츠도 엘리먼트 코어의 색상을 따라가는 것 같고요. 소체 자체는 그래서 안드로이드를 보는 것 같은 형태에 기본 컬러 자체는 화이트 컬러의 베이스에 그레이 컬러가 부분별로 들어있어서 투톤 분할이 되어 있고 팔이나 다리에 블루 컬러의 원형 파츠는 추후 파츠 교체를 통해 아머 클러스를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머리부터 보시면 헬멧을 쓴 것 같은 형태의 뒤통수와 이마에 외장 파츠를 장착하기 위한 홈도 파져 있고 클리어 파츠로 눈도 분할되어 있고요. 입쪽은 건담형 마스크를 장착한 것 같은 형태인데
마스크는 분리도 돼서 이렇게 기계 생명체의 내부도 재현되어 있습니다. 목덜미도 블루 컬러의 파츠로 분할되어 있고 가슴 쪽에 블루 클리어 파츠 역시 물속성을 표현하는 엘리먼트 코어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가슴 쪽의 파츠는 추후 아머 클로스를 위해 탈착도 가능한 형태고요. 내부에는 이렇게 톱니바퀴가 돋보이는 메카니카한 표현이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허리에도 몰드, 패널 라인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등에도 2구 조인트나 1구 조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홈을 배치해 놓은 모습입니다. 팔도 어깨에는 가동이 가능한 커버 형태의 파츠가 있고 팔 상박과 손목에 블루 컬러 링 파츠와 접합선도 달랑 몰드화 시켜놔서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고요. 팔꿈치 아래에 조인트도 있어서 활용이 가능한 모습입니다. 손 파츠도 교체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인 막힌 주먹선의 조형이 좀 아쉬운 편이긴 합니다. 허리 앞쪽과 뒤쪽에 아머 클러스를 위한 조인트가 각각 비치되어 있고요. 스커트 같은 역할의 파츠가 없어서 다리 가동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다리도 허벅지가 튼실한 형태로 조형이 되어 있고 골반 쪽에 메카닉한 디테일을 잘 조형해 놓은 모습이고요. 허벅지는 골반 관절 외부를 가려놓은 듯한 구조의 장갑도 있고 블루 컬러 링 파츠를 기준으로 위, 아래 파츠를 분할해 놓은 모습입니다. 무릎, 종아리 옆에도 조인트 홈이 있고 역시 접합선은 몰드화시킨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발등에도 조인트가 있고 발목과 발 파츠는 심플하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블오 건담 계열의 다리가 큰 그런 디자인이기도 하고요. 발바닥도 디테일이 잘 짜여져 있는 모습입니다. 크기 자체는 RG 퍼건 2.0과 비교해 보더라도 일반적인 HG 건프라보다는 꽤 큰 편이고요. RG 퍼건 2.0의 백팩이 이렇게 호환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루엣 형태의 가동 범위 살펴보면 장갑을 더 씌우지 않은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연한 가동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관절은 특이한 점이 뒤쪽 관절 부위가 열려 있어서 뒤로 상당히 많이 젖혀줄 수 있습니다. 몸통의 경우 관절 구조가 많아서 앞으로 숙이는 범위가 상당히 훌륭하고요. 팔도 각 관절을 이용해 무난하게 가동이 가능한 수준이고 손목은 대각선형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역시 각도를 잡아주기 좋습니다. 고관절은 개별적으로 상하로 스윙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다리도 잘 접혀서 무릎 한자 뿐만이 아니라 박스 아트에서 강조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가부좌를 튼 것 같은 형태의 포즈도 가능해서 전반적으로 가동 범위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아빠 안 잔다. 이제 아머클로스 리베르 나이트로 잡 체인지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0mm 계열의 3mm 조인트를 이용해 아머를 결합해주면 되고 팔, 손목, 다리의 링 파츠는 교체형 파츠를 통해 교체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크게 어려운 과정 없이 손쉽게 장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리베르 나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순백에 장갑을 붙여놓으니까 실루엣의 그레이 컬러가 오히려 눈에 띄는 느낌이고요. 중세시대 기사의 갑옷을 재현해 놓은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투구 자체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리베르 나이트의 특징으로 어깨 장갑과 허리의 사이드 장갑은 뒤에 장착되어 있는 파츠와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각 부위에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로 인해 오히려 고정성이 높아지고 조인트도 두 개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동 범위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설계는 참 좋습니다. 장갑도 하나하나 몰드나 패널 라인의 디테일들이 잘 조형되어서 추후 이 테두리 라인만 따로 포인트 컬러로 도색을 해줘도 이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도색할 때 워싱하기도 상당히 편해 보이고요. 리베르 나이트의 가동 범위, 아머 때문에 가동이 좀 제약될 것 같아 보이지만 간섭을 피하도록 기본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데다가 어깨나 사이드 아머의 경우는 아예 젖혀주면 돼서 이게 나중에 다른 클래스의 아머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이트의 경우는 무난한 가동 범위를 보여줍니다. 이제 이 제품 동봉 파츠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기본적인 막힌 주먹손 한 쌍 외에 무장용 주먹손 한 쌍, 편손 한 쌍이 들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봉 무장으로 소드가 들어 있고요. 파츠 두 개로 조립되는 심플한 형태의 무장입니다. 무장형 주먹손에 끼워서 장착해 줄 수 있고요. 이게 손에 단단하게 고정되는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드의 경우 거대한 형태의 크기로 구현되어 있고 앞뒤에 몰드와 패널 라인으로 디테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장착 시는 두 가지 조인트를 사용해 결합할 수 있고요. 팔뚝의 홈을 이용해 장착하는 방법이 있고 무장용 주먹손에 끼워서 장착하는 방법이 있어서 취향이나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소드와 실드 모두 조인트 파츠를 활용해서 등에다가 장착하거나
소드 같은 경우는 사이드 아머에 장착하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할 때는 이 3mm 홈이 많기 때문에 허리 뒤에 있는 홈을 선택해서 별매인 액션 베이스와 연결해 주시면 좀 더 역동적인 포즈를 만들어 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30미닛 레이블의 신전개 라인업 30미닛 판타지 리베르 나이트 소개해봤습니다. 그동안 30미닛 미션, 30미닛 시스터즈로 축적해온 기술력이 이게 정점화된 듯한 이런 느낌의 제품이고요. 30분 만에 완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프라모델보다는 금방 조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립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실루엣 자체의 가동성은 말할 것도 없고 아머클로스, 잡채인지 클래스업이라는 개념을 통해 판타지 세계관의 매력을 잘 구현해 놓은 제품인지라 상당히 완성도 높은 제품이 아닌가 싶고요. 30미닛 레이블이기 때문에 다른 30미닛 제품과의 호환성도 좋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가지고 놀기 좋은 제품인지라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